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It's my opportunity now to speak. 네,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른 시각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잘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팬 유러피안 CRO의 CEO를 맡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찰스 킴 박사님, 가이아 에이펙의 찰스 킴 박사님과 함께 공동 창업을 하기도 했죠. 이분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CRO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어떻게 민첩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생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고객들에게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ICHE3 임상시험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가 되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요. FDA ICH의 clarification 그리고 CSR의 타입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CSR을 준비하고 작성하고 검토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들을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CSR의 본질은 연구에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ICH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심사관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CSR에서 보고자 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해야 되고요. 모호성이 없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쉬워야 합니다. 심사관들이 검토를 하는 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문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다 라고 하면 그 컨셉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 스터디 설계를 설명하고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설명하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일탈이 있었는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모호성이 없어야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어펜덱스 같은 경우에도 개별 환자 정보, 데모그래픽, 베이스라인 정보, 그리고 분석 시험법의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어널리시스 분석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심사관이나 규제 당국에서 다시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데이터도 문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메시지, 의약품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 메시지를 전체 그 의약품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규제 당국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최종
어플리케이션, 스폰서가 제출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왜 승인이 되어야 하고 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어떤 유익함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CSR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모호성을 가리려고 하거나 에러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성을 한다면 심사관들은 경력이 많기 때문에 찾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터디가 조기 종료가 되더라도 보고서는 완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임상 연구의 경우에는 기록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ICH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클리니컬 리포트의 구성과 데이터를 충족해야 되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던 아니면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던 이 CSR 작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초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 작성한 부분, 외부에서 작성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작성자가 여러 명이 되다 보면 메시지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스터디 보고서와 이제 다른 문서 간의 그 차이가 발생되게 되면 이거를 심사관들이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작성된 문서는 모든 규제 당국에서 심사를 하고 수용을 하게 되는데 FDA에 내느냐, EMA에 내느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CSR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이죠. 동일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FDA에서 가지고 있는 그 레귤레이션도 별도로 있긴 하죠. 링크는 슬라이드 하단에 제가 표기해 놓았습니다. 리뷰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문서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CSR을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역사가 길고 많은 문서들이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서를 보시면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ICH-E3가 가장 최근이고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CH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구성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작성자나 또 이 작성을 주관하는 측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돌판에 뭔가를 새기는 그런 엄격한 과정을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만 이 모호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명확하게만 작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호성을 배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SR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목적과 이게 이제 피보탈 스터디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풀 스터디 리포트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게 서포트를 하기 위한 스터디냐, 그리고 조기 종료된 것이냐,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 이럴 경우에는 축약 보고서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Full Study Report, Complete E3 Report인데요. 모든 그 임상과 그 다음에 양리학 과 관련된 그런 연구의 결과에는 풀 스터디 리포트가 나와야 합니다. 적응증 효과를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표시 정보를 지원하는 양리학적인 조사와 연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1상, 2상, 3상 이 포함이 됐고, 이게 최종 이제 레이블 단계까지 가는 그 가장 핵심이 되고요. 다음은 축약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라던가 아니면 조기가 종료가 되었는데 뭐 그 환자군을 인로를 시킬 수가 없었다거나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변동이 생겨서 조기 종료된 경우, 그 의약품의 이제 뭐 효과와는 무관한 이유로 중단된 경우입니다. 임상 연구에 있어서 목표는 항상 그 유효성보다는 안전성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축약 보고서에도 모든 안전성과 관련된 풀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데이터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축약 보고서를 하더라도 안전성 데이터는 완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시놉시스입니다. IT 인베스티게이터가 진행하는 그런 연구라던가 또 다른 다양한 탐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심사관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관련해서 환자의 노출과 관련된 그런 안전성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시놉시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던 아니면 외부의 제3자를 고용해서 작성을 하던 이 CSR을 준비하고 작성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스킬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사내에서 그래서 효과적인 CSR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그 무리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 시도를 하기보다는 경력이 많은 보고서 작성을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리니컬 리서치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바쁘죠. 그래서 가급적 초기에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 작성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필요할 때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항상 바쁘시고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작성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집중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이고요.
또 이제 작성 이후에 리뷰도 해야 되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선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미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된 상황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명성 그리고 명확성, 모호성의 배제가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 하단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터디 데이터를 이 clinicaltrial.gov와 유드라 시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스터디와 관련된 데이터가 완전하게 기록으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저희가 템플레이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시사항들이 있고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할 수 있는 템플레이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안에서 물론 우리가 굉장히 경험이 있는 작성자들을 많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템플레이트를 회사 안에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사내에서 하고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을 또는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의논들을 논의들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ICH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 가이드라인 또는 이 FDA 웹사이트를 가도 이런 템플레이트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트랜스셀러레이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비영리 미국에 기반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주요 제약회사들이 특히나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 조직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임상시험과 관련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약품에 특정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템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템플릿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준비를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템플릿상에서 담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꼭 이런 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약사에서 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사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 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적절하게 제대로 이 CSR을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트랜스 셀러브레이트는 이런 그 템플레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를 보시면은 트랜스 셀러브레이트 바이오파마 잉크.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툴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요건들이 들어와 있고요.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료들을 실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DA에서는 일종의 유저 매뉴얼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FDA가 아니고요. European Medical Writers Association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기관명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 European Medical Writers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이 임상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메디컬 라이터들도 일종의 유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약사들이 적절한 정보를 본인들에게 제공을 하게 하면 본인들의 일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의 기한을 잘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저 매뉴얼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성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까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당연히 어렵죠. 이 과정을 보면 보고서 작성이 적절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2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참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코로나 백신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도입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작업이 필요한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7일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필요한 그 표라든가 목록이라든가 또는 통계 분석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초안이 나올 때까지가 한 17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최종 정리되어 있는 표나 목록이나 그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출이 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검토하는 과정도 잘 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초안과 관련해서 이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 검토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기업 내부에서 조직 내부 안에서 누가 이런 검토 작업을 리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충되는 검토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 이 작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이 최초의 그 초안이 나오고 나서 최종 초안이 나올 때까지는 한 26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좀 복잡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여러 이 작성자들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를 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 비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작성자에게 어떤 타임라인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작성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비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작성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 작업, 조직 작업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락인을 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작성이 되는 데까지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83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뭐 최종적인 어떤 의문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해소를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환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임상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거나 이 홀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완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평균 8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뢰를 하는 제약사 차원에서 얼마나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타임라인에는 끼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팀에서 리더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리더가 권한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통계 전문가, 데이터 관리자 또는 내용 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또 중요한 것이 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에서는 모든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나와 있는 퍼블리케이션이라든가 프로토콜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 메시지가 모든 관련 문서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검사,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그러하지만 이것을 이끄는 리더가 관련이 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참여를 확실하게 다 확답을 받아야 하고 또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언제까지 같이 공유를 해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 문서가 다 그러하듯이 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임상시험의 설계나 목적이나 대상 인구 집단 이런 것들을 잘 기술을 해야 하고요. 어떤 보고서든지 간에 사실은 결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뒷단에 있는 이 임상시험의 배경과 서론을 작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배경과 서론부터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스터디의 어떤 설계나 목적이나 대상 인구 집단을 기술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배경과 서론에 너무 쓰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데 쓸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기술을 하든지 간에 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심사관들이 이 보고서를 보았을 때 뭔가 우리가 보기에 이제 약점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약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약점에 대한 논의를 피하는 것, 그래서 심사관이 이런 약점을 파악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런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험이 어떻게 실시가 되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작성을 할 때 너무 길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 및 서론 부분이요. 왜냐하면 핵심 파트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프로토콜, 임상시험 계획서하고의 일관성을 정확하게 유지를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배제 기준 또는 포함 기준 이런 거에 무언가를 더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자료를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임상시험 계획서와 잘 대조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기에 첨부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그 자체 독립 문서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자체가 조금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심사관 입장에서 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문서, 예를 들면 임상시험 계획서를 찾아봐 가면서까지 보지 않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하는 용어나 언어 같은 부분도 모든 문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용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든 개발 과정에 있어서 통일되어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호성을 필요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고 그것도 여기에 연관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 무엇인가 이 정의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 기술을 해야 하는데요. 결과 당연히 중요하죠. 이 템플레이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어떤 트렌드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안전성 결과가 서로 상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즉 특히는 안전성 시그널이 이런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서포트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안 되겠죠. 전체 그림을 심사관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 타입이 있었고 어떤 종류의 개입 또는 중재에 노출이 되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었고요. 또 당연히 계획서에서 이탈이 발생을 했다면 이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임상시험 계획서로부터의 이탈이라든가 또는 결과의 평가 또는 이제 결과 변수와의 차이 이런 것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탈이 발생한 것들을 주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또 나중에 발견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이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 노트들을 작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주요한 시험이라든가 중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었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 노트를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 계획서 변경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제약사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주말에 그 랩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실제로 체열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제가 CRO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인텐시브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임상 시험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중환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임상회가 어려운데 이 제약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샘플링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과연 이런 샘플링이 과연 이 유의성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에 이 랩이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획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 임상시험 계획에 있어서 넣고 싶어 했는가 애당초 이것이 필요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그 계획에서 제외를 시킴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이 페이션트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임상시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환자 중심성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즉 저희가 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 이 환자를 이 임상시험의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환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2주마다 임상시험 때문에 환자가 반드시 내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환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가용하게 해준다더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만들면 당연히 드롭아웃도 환자 이탈도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참여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복잡성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탈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임상을 하면서 이 초반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상시험 계획서로부터의 이탈은 그 임팩트를 줄이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결과를 이제 기술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2차 이 그 결과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3차 결과 변수까지 나오는 경우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일단 1차 결과 변수, 1차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1차 결과 변수를 이야기를 하고 2차 결과 변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그 결과 변수의 그 충족 여부, 도달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보고서를 검토를 하는 심사관 입장에서는 환자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환자 안전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ICH-E3 섹션 12를 보면 종합적인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분명한 것이 먼저 노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노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이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상 반응에 대한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각한 이상 반응 SAE는 어떤 것인지인데요. 굉장히 단순하죠. 명확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 프로젝트 리더의 중심 리더가 이끌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 스터디 데이터베이스의 그 관리자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런 CSR과 관련해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환자의 목소리, 환자의 이야기, 그것도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안전성의 유효성보다는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그 이야기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프로토콜 디자인과 관련해서 필요시에는 변경이 가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환자 안전성 프로파일을 충분히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임상시험이 조기에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요. 그리고 몇 가지 레퍼런스를 제가 슬라이드에 담아놓았는데요. 환자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입니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템플릿에서 필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런 발간물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논의나 또는 결론을 먼저 작성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미국에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 막대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대기를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 이해 관계자들이 협업을 함으로써 정확한 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결론을 생각을 해볼 때 또 중요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각 섹션별로 일종의 소결로 이 결론을 만들어보고 이것을 보고서 가장 뒷단에서 같이 취합을 하는 것도 방법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컨텍스트 즉 이 보고서에 대한 맥락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이 결론에서 이미 앞에 기술을 하고 있는 어떤 표나 내용을 단순하게 반복하지 않게끔 이런 것은 지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만들어 보면 먼저 작성을 해 보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결론을 작성을 할 때에는 블렛 포인트를 통해서 키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읽는 임사관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제일 먼저 초안을 작성을 할 때 가장 먼저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잘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각 심사관들 사이에 또는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조금 더 좁히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보고서 내용들과 같이 잘 정돈이 되고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키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이 임상 개발이 끝났을 때 이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하나로 이 파트로 이 전체 내용을 잘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리더가 없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다 보면 의사결정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다양한 팀에서 이런 검토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리더가 잘 작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다양한 팀의 검토를 하게끔 하는 것은 이 핵심적인 메시지나 데이터가 틀린 부분이 없게끔 확인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다른 문서에서도 일관성 있게 잘 표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부에 이러한 이 의학 관련된 임상 관련된 그 보고서들을 작성할 만한 경험이 없다, 또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부의 자원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러한 문서들을 확인을 하면서 탄탄한 그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나 용어나 또는 정의나 이런 것들이 전체 문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서에 있어서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상황들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버전 관리입니다.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도 지금 있는데요. 그걸 굉장히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버전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혼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죠. 안 그러면 이 문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성자를 선택을 할 때는 이 작성자가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접근을 이전에 해본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CSR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는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규제상 요구가 되는 것이고 잘 작성을 해야 하고요. 또 만약에 내부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외부에서 자원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많은 그런 작성자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참여할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적은 작성자들도 사실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관련된 이 회 당관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타임라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이 프로젝트를 리더로 담당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사실 이 제약 산업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는데 영국 호프먼 로슈에서 스위스의 그 본사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갔는데요. 거기에서 제약 디비전 부서의 CEO를 봤는데요. 아미 캐슬러 박사님이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남아공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네덜란드 분이시기도 하셨고요. 시가를 피우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상 위에 시계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사내에서 팀을 이끄는 방식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참 중요한 것이 이것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어하는 즉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이 과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로시에서 제가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해보니, 일을 해보니까 이 개발팀이 있는데
이 개발팀은 조금 더 분리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암젠이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됐죠. 그리고 로시와 같이 파트너십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시 안에 내부에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 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하고 있는 것을 늘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시에서는 개발 부서를 따로 이 메인 조직 밖으로 내보내서 조금 더 이 개발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 의약품 개발을 하면서 2상 마지막까지 그리고 3상까지 그리고 등록까지 그리고 시판까지 쭉 이끌어가면서 당시에 굉장히 큰 약품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50억 달러의 판매를 일으켰고 이 종양 쪽에서는 굉장히 큰 제품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호주에서 암젠과 더불어서 이러한 CSR과 관련된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물론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면 똑같이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조금 작은 팀으로 구성을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임상시험과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의 어떤 품질 여기에 집중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를 하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할 수 있게끔 이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한테 질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역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질문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찰스 김 박사님께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럼 이어서 발표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질의 오픈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현장 질문 바로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사실 발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CSR 제출 가이드라인이 최근 10년 동안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CSR 제출은 NDA의 일부였죠.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10년 전과 지금과 그 규제가 같은 건가요?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ICHE3 2012년에 작성된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E3 2012년에
그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지만 그 밖에 기본적인 원칙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좀 더 세부화되었지만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2010년 CSR을 작성하는 방법이 2012년에 명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방법이 아니라 2012년에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2012년 EMA에서 2012년에 Q&A를 발행을 했죠. R1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용에 클래리피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 다시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고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임상시험이 종료되었는데 종료되고 나서 FDA에 CSR을 제출하기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허용되나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CSR 제출은 그 다음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그 데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품 개발을 이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테니까 개발을 끝내는 것이 최종 목표실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돈이고 오래 걸릴수록 돈이 더 많이 들고 시장이 바뀌고 더욱더 다양한 의약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년 후에 임상시험이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CSR이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관련 유관성이 떨어지니까요. 회사에서도 이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의약품을 이제 개발 중에 중단이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로 바뀌어서 다시 개발이 재개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 치료가 바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의약품은 유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CRO 운영을 해보니 사실 내부적으로 잘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제대로 빠르게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경우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보건의료산업으로서, 의료산업으로서 이 의약품 개발에 지금보다는 더 적은 돈을 사용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시의적절하게 의사결정하고 좀 더 정리해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